리테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동훈 리테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동훈 리테일입니다. 자, 오늘은 자동차 스노우폼, 스노우폼 관련해가지고 스노우폼이 세정력이 얼마나 될지 그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노우폼이 과연 우리 세차하면서 이게 필요한지 이런 영상을 한번 담아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차량을 보러 가시죠. 자, 일단 준비된 차량인데 차량의 오염도가 이렇게 봐서는 좀 잘 안 보이죠? 요렇게 보면은 많이 지저분한 상태입니다. 딱 봐도 한 3개월은 세차 안 해보이지? 1년 가까이 안 해보여요. 1년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한 3개월 정도는 안 한 것 같이 보여요. 현장은 지금 마탱이가 거의 마탱이가 차에 거울이 샀다? 랩핑이 돼 있는 것 같고 뭐 옆에 측면도 지금 보시면은 오염도가 좀 많이 있죠? 자, 이 차량을 오늘 뭘 하느냐, 스노우폼. 우리 스노우폼 셀프 세차장 가도 요즘 많이 쓰시죠? 스노우폼을. 자, 근데 스노우폼을 왜 쓸까요? 뭐 때문에 쓸까요? 도대체 제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셀프 세차장에서 스노우폼을 쓰시면 조금 많이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셀프 세차장에 스노우폼 쓰면은 일반 우리 물 고압수 뿌릴 때보다는 시간이 조금 빨리 간다든지 좀 그런 것 같던데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자, 근데 이 스노우폼을 굳이 꼭 써야 하는지 왜 써야 하는지 그거를 오늘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노우폼을 뿌려가지고 스노우폼만의 세정력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는지, 차량을 얼마나 깨끗하게 세척을 할 수 있는지. 자, 그럼 일단 준비된 차량에 고압수를 한번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폼을 뿌려가지고 조금 불린 후에 다시 고압수를 해가지고 차량이 어느 정도 세척이 되는지 그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압수 진행해주세요. 자, 지금 이제 고압수를 처음에 한번 뿌려봤어요. 뿌려봤는데 이런데 보시면 잠깐만 이런데 보시면 손으로 만졌을 때 어우 쉣. 아! 이거 때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때가 물로만 뿌려가지고는 이런 식으로 때가 많이 안 빠졌습니다. 자, 이 때가 안 빠졌기 때문에 거의 뭐 아예 날아가지가 않았죠, 보시다시피. 자, 이제 폼렌스를 한번 뿌려가지고 세정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가자! 네! 자, 폼을, 스노우폼을 지금 다 도포를 한 상태고요. 자, 스노우폼을 이렇게 도포를 하시고요. 스노우폼을 바로 고압수로 헹구시면 스노우폼의 역할을 못합니다. 스노우폼의 역할은 뭐고? 때를 불려줘요. 그렇지. 스노우폼의 역할은 때를 불려줘야 돼요. 이렇게 스노우폼을 뿌리시고 바로 고압수를 뿌리게 되면은 솔직하게 말해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노우폼을 비싼 돈을 주고 뿌리시고 바로 헹구시게 되면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스노우폼을 뿌리시고 어느 정도 불려주세요. 스노우폼의 역할은 때를 불리는 역할을 합니다. 어느 정도의 세정력도 있지만 때를 불리는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폼이 흐를 때까지는 시간을 조금 주셔야 됩니다. 조금 주시고 그 다음에 고압수를 쏘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때를 조금 불려 볼게요. 한 뭐 5분까지는 조금 길고 한 1-2분 정도 있다가 고압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뿌리는 건 뭡니까? 림퓨어 제품의 힐 클리너입니다. 힐 클리너? 예. 작살나죠 이게? 작살나요? 예. 자, 지금 뿌리는 거는 휠 클리너예요. 휠 클리너. 휠 클리너인데 이렇게 때를 불리는 동안에 휠 세척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남는 시간에 아무래도 세차 공정에 조금 빠르게 세차를 진행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분홍폼을 뿌리고 고압수를 했습니다. 고압수를 하고 차량 상태를 한번 보면 똑같아요. 똑같아요. 분홍폼 자체만으로는 세정력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분홍폼을 가지고 세차를 하시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게 무슨 말이냐, 고압수를 하시고 분홍폼을 뿌리시고 미트질을 바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뭐 잔여물이 아까보다는 많이 날아갔어요. 아까보다는 확실히 많이 날아가긴 했지만 이렇게 이물질들이 많이 있어요. 흙먼지들도 있어요. 완벽하게 100% 날아가진 않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때를 불리고 어느 정도 날려준 상태고요. 자, 여기서 다시 가샴푸 가지고 미트질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때가 어느 정도는 날아갔지만 이렇게 만져보시면 때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고압수를 하시고 스노우폼을 뿌리시고 바로 미트질을 하시면 차량에 스크래치를 유발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노우폼은 단지 그냥 때를 불리는 목적, 이런 이물질들이 조금 미트질을 하셨을 때 조금 빨리 쉽게 차량을 세정할 수 있는 전처리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애들을 만약에 불리지 않게 되시면 이렇게 닦으시면 잘 안 닦여요. 그냥 카샴푸로 하셔도 잘 안 닦여요. 자, 그렇기 때문에 때를 불리는 목적이지 스노우폼은 세척을 하는 용도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차를 하실 때는 이렇게 고압수 하시고 스노우폼 하시고 그리고 미트질을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보셨듯이 세차할 때 주의하실 점을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고압수를 하시고 스노우폼을 도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미트질을 하시면 안 된다는 점, 그 점 참조하시고 스노우폼은 때를 불리는 목적이다. 세차를 하실 때는 이렇게 때를 불리시고 미트질을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스노우폼 뿌려가지고 세정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해서 영상을 했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시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CW 디테일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니가 지금 똥 쌀 때냐고. 아, 왜 똥 싼 것까지 갖고 그래요? 세차해라, 똥 싸지 말고.